괜찮다. 오바이. 오케이. Let's go. 아우, 오키데오키. 바다 보러 가고 싶고 그 부산에 되게 유명한 바다 뭐 해운대하고 광안리 새로운 데 가보고 싶어요. SRT는 빠르고 넓고 뭐가 조금 새 느낌이라 되게 좋아요. 오호 부산 타워. 부산 타워. 베이비 샥 뚜뚜뚜뚜 베이비 샥. Let's do it. Nothing left to hide, not even from myself. Oh. 신기하다. 생각보다 빠르네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외국 배우 조입니다. 여기 잠깐 보세요. 부산타워 이렇게 올라갔는데요. 60층인가? 비 조금 많이 오고 있지만 그래도 다 보이네요. 엄청 아름답습니다. 보세요. 강동시장이고 저쪽에 바로 보따라 사갈치시장. 그거 다른 시장도 있습니다. 두 개. 두 다 유명합니다. 본인의 위치랑 앞에 뭐 보고 있는지 알려주는 거예요. 부산 몇 번 갔는데 부산타워 처음이에요. 그래서 막 기대하지 않은데 근데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뭐 할 게 많으니까 볼 게도 많으니까 최고예요. 그리고 SRT 가까워요. 생각보다 가깝습니다. 네, 다음에 봐요. 수고하셨습니다. 이거 마음에 들어요? 아니면 이거 마음에 들어요? 저 둘 다. 감사합니다. 오. Amen, amen. 맛집. 많습니다. 오, 비빔밥. 여기 한통 싸거리 분식. 몇 번이에요? 오. 오. 오 마이 갓. 매운데 맛있어요. 다 있습니다. 오, 이것 봐라. 랍스터다. 부산 오면 꼭 먹어야 되는 거 두 개 있어요. 첫 번째는 회, 두 번째는 돼지국밥. 제가 돼지국밥 너무 좋아요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저 부추 많이 이렇게 넣고 새우 순대 오글 너무 맛있어요. 여러분 이제 카메라 끄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바다에서 뵙겠습니다.
Everybody go to Bang Ari. Everybody go to Bang Ari. Everybody go to Bang Ari. 아, 하다 왔습니다. 바다 냄새도 좋고 이렇게 비 안 오니까 뷰 너무 아름다워요. 무섭죠? 무섭죠? 편하게 기차 타고 여기까지 내려왔고 그냥 뭐 천천히 여기저기 막 구경했고 스트레스 없이 완전히 뭐 편하게 다녔어요. 그래서 와 옛날에 뭐 1박 2일 이렇게 자고 부산에서 100% 자고 그 다음에 오래 가야 되는데 근데 그 시간이 폴이는 느낌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 진짜 주말에 SRT입니다. 꼭 가세요.